안녕하세요, 마맹입니다. 벽 부수기 돌아왔습니다. 자, 레벨을 드디어 400대까지 올려놨고요. 캐릭터 보시면 포인트 공격력이 100만, 1000만, 9000만. 좀 있으면 억 찍겠죠? 아, 상자 모으려고 그랬는데 모으기가 쉽지가 않네요. S급 상자 두 개만 까볼게요. 뭐 어차피 갈아버려야겠지만, 아, 이게 지금 보니까 공격력, 크리티컬 확률, 쓸데기 없죠? 아, 공격력이 있어서 좋긴 한데, 아, 강력한 한방 안 쓰죠? 시바견이랑 비교를 해보면, 공격력, 크리티컬 데미지죠? 이건 헥트코인. 아, 지금 경험치가 필요해요, 경험치. 돈이 100만, 1000만, 억 있는데, 아니죠. 10억, 100억, 1000억이 있는데, 돈이 쓸데가 없어요. 몇 개 레벨 업그레이드 하지도 못해. 자, 네오리. 얘는 뭐더라? 토네이도 안 쓰는 거고, 크리티컬은 그렉드 코인. 아무 쓸데 없으니까 구매해버릴게요. 공격력 12배. 아, 이게 경험치 주는, 경험치 획득이 지금 5밖에 안 되는데, 경험치 좀 많이 주는 그런 애가 좀 있어가지고 레벨을 팍팍 올려주기. 돈으로는 이제 답이 안 나오거든요? 보시다시피 10억 100억 레벨 몇 개 올리지도 못해요. 5% 겨우 올라가는 건데, 아 진짜 괴롭네요. 끝. 어이가 없죠. 레벨 2개 올렸어. 돈 그렇게 몇날 며칠을 돌린 거. 돈은 완전 의미가 없어졌고, 경험치가 필요한데, 아, 힘들어요, 힘들어. 자, 어쨌든 스토리나 깹시다. 저번에 뭐 엑스파트 패드라는 엽기적인 삽질을 했는데, 자, 의미 없고요. 마우스로 보고 클릭하는 게 최고야. 헷갈리진 않는 게 최고입니다. 자, 금고 31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깰려나? 아, 못 깰 것 같은데. 뭐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자, 그래도 제가 좀 익숙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 안 하고 집중해서 할게요. 뭐 간단하죠? 자, 다시 좀 중결 해볼까요? 뭐 뿌리고 요거 리셋하고, 촐랑거리지 말고 레이저 쓰고 요거 쓰고 리셋하고. 아이고 잘못했네. 완전 촐랑거렸죠? 다시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요. 말하기 시작하면 헷갈려. 자, 독 뿌리고 폭탄 쏘고 리셋하고 레이저 쏘고 공중에서 때리고 다시 쏜 다음에 리셋하고 또 쏘고. 아이고, 이거 또 왜 빠져나왔어. 방금 그게 제대로 된 찍었습니다. 아, 맨 처음에도 실수했었네 지금 봤더니. 자, 독 뿌리고 폭탄 뿌리고 리셋하고 레이저 쏘고 공중 균열 잃고 다시 쏘면은 폭탄 떨어뜨리면 딱 돌아오죠. 그리고 레이저 쏘고 여기서 리셋하는 패턴이 조금 변하는데, 네, 뭐 하여튼 그런 패턴이고요. 리셋하고 쏘고 레이저 쏘고 여기서 리셋하고 레이저 다시 쏘고 분열이 되고, 레이저 벽으로 쓴 것 같지만 뭐 딱히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쏘고 레이저 쏘고 리셋하고 레이저 또 쏘고 리셋하고 레이저 또 쏘고 균열 일으키고 폭탄 쏘고 리셋하고 폭탄 또 쏘고 레이저 쏘고. 뭔가 이상했지만 뭐 하여튼 그런 식이라는 거죠. 자, 다 쏘고 기다리면 여기 리셋이나 이거 폭탄을 또 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36까지 뭐 손쉽게 왔고요. 제가 그나마 좀 저번에 삽질하던 암 걸리는 것보단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느낌이죠? 그냥 느낌인가? 제 느낌인가요? 제가 좀 편안해졌어요. 그냥 끝났네. 그리고 폭탄 쏘고 리셋하고 균열 쏘고 레이저 쏘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돌아오고 또 폭탄 쏘고 또 그쪽에 가서 레이저 쏘려고 그랬더니 끝났네. 아 진짜 이거 요 시퀀스 이거 익히는 이거 외우는데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게 뭐가 힘드냐, 암 걸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의 차이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발컨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스스로
아이콘 역전 게임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겠어요. 모르겠다. 분열 다시 떠뜨리고 뭔가 시퀀스가 꼬이긴 했는데, 아이고 이거 쏘면 안 됐는데 완전 꼬였죠? 참아야죠. 밑에 가서 레이저 쏘고, 시간 남으니까 레이저 한 방 더 쏘고, 이번엔 폭탄 떠뜨리고, 다시 떠뜨리고, 그리고 이거 하고 레이저 폭탄 쏘고, 아 헷갈렸어. 폭탄을 쏘고 나서 레이저 쏘고 이거 쏘면 안 되고, 안 된다고. 아 진짜 드디어 슬슬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헷갈리기 시작했어.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좀 하다보면 버벅거리더라고. 에뮬레이터 문제인지. 자 쓰고 레이저 쏘고 공중병력 쏘고 이거 쏘고 나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쏘고 레이저 쏘고 리셋하고 레이저 쏘고 균열 일으키고 아무도 안 맞았네.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독 뿌리고 폭탄 터뜨리고 레이저 쏘고 균열 일으키고 레이저 쏘고. 오케이. 하여튼 폭탄을 떨어뜨리고 요 스킬을 다 쓴 다음에 다시 폭탄을 써야 돼. 폭탄을 떨어뜨리고 리셋하고 스킬 다 쓰고 다시 폭탄을 떨어뜨려야지 리셋하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 그거 하나 익히는데도 아 힘들어. 요거 다 쓰고 나서 리셋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거 폭탄 떨어뜨리는 게 리셋이 되지. 아니면 안 돼. 리셋 쓰고 이거 리셋하면 안 되죠. 이거 리셋하면 안 되죠. 폭탄 공중균열 콤보. 오케이. 아이고 빠져나와버렸네. 경찰선 다 털었고 가족도 다 빠져나왔고 금고사십사. 요번에 깨는 각이죠. 잘 가고 있죠. 시작. 자 폭탄 터뜨리고 리셋하고 공중균열 일으키고 레이저 한번 쏘고 폭탄 터뜨리고 기다립니다. 털썩거리지 말고요. 다시 폭탄 터뜨리고 레이저 쏘고 균열 일으키 레이저 두 번 쏘는 거지. 균열 일으키고 기다립니다. 졸삭거리지 말고. 그러면 돌아와요. 쏘고 균열 일으키고 콤보니까 이거는. 그리고 졸삭거리지 말고 기다렸다가 레이저 쏘고. 오케이.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건 느껴지시죠? 별로 큰 차이 없이 여전히 발코니다. 여전히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장족의 발전이에요. 두 번 터뜨릴게요. 망했고요. 레이저 쏘고 졸삭거리지 말고 차오치다. 터뜨리고 리셋하고 터뜨리고 뭔가 분위기 안 좋은데 레이저 한번 쏘고 이중 터뜨렸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요. 레이저 쏘고 하고 리셋하고 아 이게 콤보 안 들어갔고 콤보 거꾸로 들어갔고요. 이상한 거 리셋했고요. 지금 어떻게 리셋한 거 써야지. 주먹이라도 때려줘야 되나? 참고요. 이렇게 하면 레이저가 두 번 리셋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균열 리셋은 진짜 아니었다. 또 해버렸어. 균열 리셋은 아니지. 아 이거 아 45. 야 이거 어떻게 그 다음 깬 사람 도대체 어떻게 깬 거죠? 저 이거 며칠을 방치해 놓은 거거든요? 혼자서 미친 듯이 싸운 거야. 레벨 400이면 꽤나 높은 건데? 이거 맨정신으로 인간이 깰 수가 있는 건가요? 뭐 깨는 사람은 깨겠지. 제가 뭐 지금 방금 컨트롤 실수도 한 거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거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거 같아요. 너무한 거 같습니다. 진짜로.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균열 괜히 썼네. 망했고요. 자 또 리셋이 오겠죠. 또 오겠죠. 균열이 지금 통하나? 안 통하고요. 폭탄 터뜨리고 리셋 쓰고 균열 터뜨리고 레이저 쏘고 다시 폭탄 터뜨리고 리셋하고 다시 폭탄 터뜨리고 균열 레이저 쏘고 하면은 요게 리셋이 돼서 망했네. 못 깨네. 아 이거 시퀀스가 좀 길어지면은 헷갈리기 시작해요. 앞부분은 그래도 좀 익혔는데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 로가 달랄 때 레벨로 가달래야겠어요. 돈이 의미가 없어. 돈 아무리 벌어봤자 뭐 마스크 두개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아무 의미 없고요. 지금 이거 깬다고 해도 50스테이지 도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 이건 깨보죠. 아예 못깰 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예 못깰 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착각일 수도 있는데. 공중에 많이 떠있으니까 리셋 두번 시켜주고요. 레이저 쏘고. 폭탄 리셋하고, 뿌려주고. 폭탄 쏘고. 리셋하고, 뿌려주고. 폭탄 쏘고. 리셋하고, 뿌려주고. 폭탄 쏘고. 아, 이거. 여기서 리셋됐다. 할수 없죠. 여기서 리셋하고요. 각으로 됐고요. 아,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리셋하고, 무조건. 무조건 이걸 리셋해야지. 딴거 리셋하면 망하는 거야. 또 망했죠. 망하는 각이다, 또. 아, 미치겠다, 진짜. 스카이폴만 계속 리셋하면 깰수 있을 것 같은데. 딴거안 하고 스카이폴만 리셋할게요. 자꾸 머리를 써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스카이폴만 무조건 리셋합시다. 방금 스카이폴 리셋 못했지. 아, 뭔 짓한 거야, 또. 망했고요. 완전 망했고요. 아, 지금 멘붕 오나 보다, 또. 멘붕이 오나 봐. 완전 잘못됐죠. 이거 뭐야? 나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또암 걸린다. 좋구요. 암. 아, 역시 암이 좋은 것이요. 이렇게 다 쓰고 얘가 온 다음에 이걸 리셋을 해야 되는데 언제 쓰라는 걸까요 도대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요게 다시 왔을 때 이걸 리셋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뭔 짓을 하는 걸까요? 리셋 안 하고 또 이상한 거 썼잖아. 스카이폴 두번 연속 실화. 아, 암 걸린다. 제가 암 걸릴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가다 더 하면 되지. 사람이 잘하는 거야지. 노가다가 전문인데 뭐, 딴거 하면 뭐해. 노가다 해야지. 기다렸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스카이폴 하나 터뜨리고 레이저 오면은. 아, 이번에는 스카이폴 리셋했어야 되는데 뭔 짓을 한 거냐. 완전 삽질 지렸고요. 스킬 아예 쓰지를 말고 스카이폴만 리셋하고 있을까요? 딴 스킬은 뒤에 봤을 때만 쓰고. 자, 레이저 먼저 한번 썼어야 돼. 딴 스킬은 아예 쓰지 말고 기다리자. 기다리는 게 이득인 것 같아, 차라리. 뭐 쓰려고 그러지 말고 이럴 때나 한 번씩 써주고. 이럴 때는 한 번씩 써줘. 아, 또 리셋 잘못한 거 아니야, 나 지금? 리셋 잘못했네, 이번엔 또. 아까보다 좀 나아졌네요.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네. 오케이, 오케이.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아, 진짜 깝깝하네요. 깝깝하시죠? 네? 저도 깝깝합니다. 요거 먼저 써야지. 무조건 먼저 쓴다고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해야 되고, 다 날려주고, 이때 리셋 쓰고, 저 버튼만 보고 있어가지고 어디다 무슨 스킬 쓰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또 리셋할 준비. 스카이폴 썼으니까 리셋. 스카이폴 썼으니까 리셋. 다른 스킬 쓰고 스카이폴 썼으니까 리셋. 자, 또 스카이폴 썼으니까 딴거 쓰지 말고 리셋. 레이저 쓰고 분열 쓰고 스카이폴 썼으니까 리셋. 일단 레이저 쓰고 스카이폴 썼으니까 리셋. 독 뿌리고 스카이폴 썼으니까 리셋. 레이저 쓰고 분열 뿌리고 스카이폴 썼으니까 리셋. 안 되네. 최선을 다해봤지만 안 됩니다. 이게 최선이야.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세져서 돌아오는 수밖에 없고요. 아, 제 생각에는 노가다를 하긴 하는데 경험치 마스크가 있어야 돼. 경험치에 데미지가 들어간 마스크가 있어야 돼.
지금 그런 마스크 하나 있긴 있죠, 여기. 그냥 공격력에 크리 나요, 데미지. 경험치에 크리, 경험치에 공격력이 붙어야 돼. 경험치에 공격력. 그래야지 좀 싸움이 되면서 경험치를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아, 닌자 리셋해야 되나? 크리 데미지, 크리 확률이 어쩔 수 없습니다. 리셋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운데. 경험치에 공격력, 확률 3개 중에 2개 붙어야 돼. 어차피 안 쓰니까. 아까워하면 안 돼. 가자. 경험치는 나왔고, 크리 데미지, 크리 확률 똑같이 뜨네. 옵션 변경이 이게 확률적으로 붙는 게 아닌가요? 정해져 있나요? 아니죠. 경험치 획득 확인 크리티컬 확률 안 되네. 아, 경험치는 나왔는데 이걸로는 판을 깰 수가 없거든요. 이거 분해해버리고. 그럼 크리 데미지 분해해버리고, 그리고 블랙박스 추가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이거 쓸만할 것 같은데. 잘만 붙으면 블랙맨은 좀 살려놓고, 오는 족장은 진짜 쓸데없을 것 같으니까요. 몇 개 안 주네. 아, 진짜 이거 제대로 뜰려면은 노가다 엄청 해야 되는구나. 상자 노가다. 상자 두 개 비었으니까 상자 두 개 제가 나중에 채우면 되고요.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하수구를 벗어나질 못했네요. 하수구가 아니지. 금고를 벗어나질 못했네. 와, 이거 노가다 장난 아니네요. 저는 이게 그냥 액션 게임이라 이거 매크로로 방치하면은 금방 깰 줄 알았어. 야, 이것도 한 두 달 방치해야 되네. 이거 말이 됩니까? 깨라고 만든 게 아닌데?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45스테이지까지 왔고요. 제가 이번엔 좀 경험치 노가다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마스크를 찾아서 노가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레벨빨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